1번 문장부터 각각의 문장의 문형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장 S 그리고 V C 끝났네요. 간단합니다. 2번 문장을 볼까요? 2번 문장도 보겠습니다. 2번 S 그리고 V C로서 뭐가 왔죠? 저리 와 있죠. 그죠? 2절에 보니까 I promise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 꼭 보충으로서 저리 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접속사가 있고 접속사가 있나요? 예, 있네요. 대시라고 접속사가 있고 그 다음에 S, V, C인데 C 자체도 저리 와 있고 그리고 그 앞에 뭐 하나 있죠?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것도 저리죠. 마찬가지로 앞에 C로서 저리 와 있는데 얘는 A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저리 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좀 뒤로 좀 물려놓겠습니다. 여기서 해놓을게요. 그러면은 좀 더 잘 보이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C 자체도 저리죠? 요것도 조금 이렇게 펼쳐놓겠습니다. 있고 자, A는 접속사가 있고 if가 있죠? if 다음에 주어 아니네요. 주어 동사 그리고 보충어 명사구어가 있죠? np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조금 넓혀놔야겠네요. 됐습니다. 이 시에 이 부분 어디죠? 여기잖아요. To give you either prize A or prize B 이 부분이잖아요. 접속사하고 주어는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접 더하기 주어는 생략되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동사는 give 보충으로서 명사구 두 개가 같이 나란히 있는 경우죠. MP. 그래서 첫 번째 명사구, 두 번째 명사구. 근데 두 번째 명사구 역시도 또다시 MP가 두 개가 either A or B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MP가 있고 MP 더하기 MP 이렇게 되어 있는 구성입니다. 그렇죠? 자, 요렇게 분석이 되는 것이 두 번째예요. 뭐 나머지 가로는 딱히 안 쳐도 되겠죠? 요게 C라는 거죠. 그럼 잘라내고 요렇게 되겠네요. 요게 C입니다. 요렇게 됩니다. 보이시죠? 그림이 정확하게 잘 보이시죠? 구조가. 자, 세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스포츠 이하죠. 마찬가지 세 번째 주어는 보이지 않고 생략되어 있고 스포츠가 동사 다음에 보충으로서 저리와 있습니다. 보충어 저리 있는데 보니까 접속사가 없어요. 그렇죠? 접속사 없이 바로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고 다음에 주어 동사 happen 보충으로서 또 뭐가 와 있나요? 저리 와 있습니다. To 이하의 저리 와 있죠. To know in advance of what the four phrases are 이게 보충어예요. 그렇죠? 접속사와 주어는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접 주어 생략되어 있고 그리고 동사는 뭐죠? 아니죠. 그렇군요. 맞습니다. 동사는 know고 다음에 in advance what year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을 다시 정리를 잘 해보겠습니다. V가 know고 다음에 그 사이에 in advance라고 하는 전치사구가 하나 있고 그리고 C가 들어가 있죠. C가 또 뭐예요? 이게 저리죠. 그렇죠? 이걸 조금 늘려놓을까요? 이런 구조입니다. A는 문장에 어디선 위치할 수가 있는 것이 A의 특징이죠. 그죠? 그리고 여러 개 올 수도 있고
SVC는 각기 하나만 와야 되지만은 A는 여러 개 올 수도 있고 위치도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부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이 부분을 좀 제거를 하고 땡겨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what 이하절입니다. What the poor flies are. what이 하는 역할이 접속사와 보충어를 같이 하고 있네요. 보니까 접속사 더하기 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s는 the poor flies, 그리고 동사는 are.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여기는 여기까지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되겠죠. 자, 구조가 보이시죠? SVC, C는 다시 SVC, EC는 다시 SVAC, EC가 다시 CSV 이런 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어쨌거나 SVC이고 그리고 이렇게 S가 생략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없으면 이 S는 어디에서 오나요? 얘의 상위 블럭 여기서 오는 거죠. 이 S가 여기 있는 S란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C가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C는 생략된 게 아니죠. 접속사와 C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What이라고 하는 것. What 이게 이 동사의 보충어입니다. 의문사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연히도 미리 여러분이 우연히 미리 네 개의 사항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이런 말이 되죠. 그죠? 정확히 맞아떨어지죠? 그리고 for some reason or other,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여러분은 C라는 사항을 다른 상들 Any of the other prizes. 다른 상들 중에 어떤 것보다도 더 better, 더 좋아하게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이런 말이잖아요. 뭐 그런 이유가 있겠죠. 자, 네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장은 여기다 적을까요? 간단한 비교적 단순하니까. 그러지 말고 이것을 조금 제가 닫아 놓겠습니다. 하이드 시켜 놓을게요. 하이드 로즈 됐습니다. 자, 네 번째 문장. This situation이 주어고 다음에 동사가 not necessarily unrealistic. is가 동사 is와 not까지를 동사구로 하죠. 동사구고 다음에 보충어, 그렇죠? 형용사로 보충어가 있고 얘는 부사어. 그러니까 4번은 A가 나오고 S, V, C, C는 형용사가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A는 뭐가 나와 있나요? 현재 부사, adverb, 품사로서의 부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구조입니다. 그렇죠? 간단하네요. 4번은 5번을 보겠습니다. 5번 문장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거죠. 주어 동사 보충으로서 절이 와 있네요. 그죠? S, V, C 보충과 절이고 이 절의 접속사가 that 이하로 되죠. that 접속사 있고 다음에 I가 주어네요. I가 주어. 주어 앞에 전치사구로서 A가 먼저 하나 나왔습니다. A PP as a child라고 하는 전치사구, 다음에 주어, 동사, 다음에 보충어로서 마찬가지로 전치사구 왔습니다. 이번에는 PP at birthday party, 그렇죠? 그리고 where I won a prize 여기까지가 명사구입니다. 그렇죠? 전치사 더하기 명사구. 자, 이것도 적어볼까요? PP는 전치사 더하기 명사구, 전치사는 at이고 다음에 명사구로서 관사가 있고 그죠? 관사가 있고
뭐 이렇게 명사가 하나 있고, 그런 다음에 절이, 형용사 역할을 하는 절이 하나가 있죠. 시에. 이거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는 절입니다. 이 절이 뭐예요? Where I want a prize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디 갔나요? Where I want a prize. 절이에요. Where이라는 접속사가 있고, 다음에 I가 주어, want이 동사, prize가 보충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번에는 절이 문장의 요소가 아니라 품사인 형용사처럼 쓰이는 경우입니다. 그죠? 이거는 절이 전치사구가 문장의 요소시로 쓰이고 있고, 여기는 절이 문장의 요소인 시로 쓰이고 있고, 그죠? 그래, 문장의 절이 문장의 요소로 쓰일 수도 있고, 혹은 하나의 품사처럼 쓰일 수도 있고, 이걸 형용사절.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관계대명사절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관사. 관사가 있고, 얘가 전치사. 그리고 명사. 이렇게 되죠? 얘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 이런 구조입니다. 그렇죠? 자, 6번을 보겠습니다. 6번 임팩트 사실상, SV 볼까요? 6번도 마찬가지. 처음에 전치사고로 문제가 하나 나왔죠? A는 PP, 임팩트라고 하는 주자고, 그다음에 주어 the booby prize, 그다음에 심드가 동사의 보충으로서 절이와 있습니다. To be 이하가 절이죠, 그죠? To be general favorite, 그죠? 접속사와 주어가 없고, 접속사 플러스 주어는 생략이 되어 있고, 동사 B, 그다음에 favorite prize가 보충어 C, 그죠? 그다음에 but 수로 연결되어 있네요. 버스로 연결되어 있는 버스에서 또 다른 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어는 생략되어 있고, became very ambitious, very ambitious 와 있고, 다음에 전치사구가 하나가 와 있습니다. PP 전치사구 뭐예요? Very ambitious of 이 부분입니다. 전치사구로서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가 전치사구이고, 전치사 더하기 관사 더하기 명사 더하기 형용사절. 형용사절이죠. 여기 있는 것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그죠? 근데 형용사절에서 접속사가 있고, 접속사와 주어를 대신하네요. 접속사와 주어를 대신하는 S, 그리고 동사, 그리고 보충어 C.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접속사 더하기 S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S. 이게 후죠. 이 구조입니다. 이 구조랑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다음에 6번을 볼까요? 6번 임팩트 사실상 제가 뭔가 조금 예 엉뚱한 대로 하고 있었네요. 조금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다 6번에 설명을 하고 있었네요. 5번 문장입니다. 이게 5번 문장에 이어지는 거 이렇게 같이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하나의 세트예요. 그죠? 6번은 따로 해야 되겠네. 6번 잘라내서 여기다 붙여넣겠습니다. 그래서 since 이하가 나있죠. Since we all spend most of the day playing with it. 이 부분입니다. 이건 뭘까요? 마찬가지 요거는 A로서 절이 와 있는 경우죠. CL이고. 그쵸? 조금 올려야겠네. 자, A로서 CL이고. 그리고 여기서 since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고, 그리고 다시 we가 주어가 되고, 다음에 spend 동사 most of the day playing with it. most of the day가 보충어. playing with it 이 부분이 뭐예요? 이게 또 부사로서 절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입니다. 이게 하나의 처리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접속사와 주어를 대신하는 것이 ing. 그죠? 접속사와 주어가 사라지고 대신에 ing를 붙이고 있죠. 그리고 play with it 동사 보충으로서 전지사구 with it 돼 있는 구조죠. 이게 6번 구조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어서 또 7번 구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밑으로 한 칸 옮겨 놓겠습니다. 7번은 밑으로 좀 떼놓아야겠군요. 7번 요겁니다. 7번을 여기로 옮겨와서 같이 보겠습니다. 7번으로 뭔가 절이 하나 있죠? 절은 이제 자동으로 알겠죠? A입니다. 그죠? Share. 그리고 What statement could you make? 의문문이에요. 의문문이라서 이게 주어이고 동사가 could make가 동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건 뭐죠? 보충어입니다. 보충어인데 이 보충어가 지금 that 이하로 떨어져 있어요. 원래의 어순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나요? 원래의 어순 이렇게로 바꿔놓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s, v 보충으로서 절이 와 있죠. share 접속사 what statement 접속사와 형용사 역할을 같이 겸하고 있는 거예요. what은 접속사 더하기 형용사 더하기 형용사 이건 좀 생략된 게 아니니까 그대로 가로로 치면 안 되겠죠. 이렇게 괄호로 표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괄호로 표시하는 거는 생략됐다는 의미인데 지금 생략되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그죠? 접속사 플러스 형용사 그리고 스테이트먼트가 명사 요것을 수식하는 뒤에 있는 형용사절이 여기 있는 스테이트먼트를 수식하고 있죠. 그죠? 제가 이걸 CL로 했는데 CL이 아니고 명사구네요. 명사구입니다. 그리고 얘는 접속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명사구니까 의문사와 형용사라고 해야 됩니다. 의문사 따기 형용사 의 따기 형 할게요. 이게 화시고 그리고 명사고 얘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 명사 그리고 형용사 절이 와 있죠. 형용사로 절이 와 있습니다. 이 절을 같이 볼까요? 대시 접속사와 주어를 대신하고 있고 대시 접속사와 더하기 주어 s를 하고 있고 다음에 would false가 동사가 되고 다음에 보충으로서 또 절이 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접속사가 없죠. 접속사가 없이 접속사는 생략돼 있고 접속사 생략돼 있고 me가 주어가 됩니다. me가 주어가 되고 동사는 give가 되고 보충어가 명사구입니다. 이런 형태죠. 여기에 to가 붙어있는 형식입니다. 그죠? 보통 이 경우에는 s 앞에 for를 붙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은 for가 빠져있어요. 이렇게 되어있죠. for가 생략되어 있는 주어 요만큼 이렇게 되어있죠. 이게 되는 거죠. 구조를 다시 보시면 상당히 재미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재미있느냐니까 명사구예요. 이게 여기 있어요까지가 다 명사구죠. 명사구 내에 하나의 형용사 형용사 자리에 절이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은 형용사라고 하는 품사를 대신하는 절입니다. 문장의 요소가 아니라 그죠? 주어나 보충어와 같은 문장의 요소가 아니라 품사인 형용사를 대신하는 절이고 그죠? 그게 접속사 다기 뭐 주어와 동사와 보충어가 있는데 이 보충어 자리에 이번에는 문장의 요소 자리에 또다시 절이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절에 뭐예요? 이거죠. 접속사는 생략돼 있고 주어, 동사는 to를 붙어 있고 보충어가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주어 앞에 for가 일반적으로 오는 것이
to가 붙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없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이렇게 for가 생략되어 있는 것들이 이러한 문제입니다. 이해되시죠? 상당히 재밌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죠? 명사구가 있고, 명사구가 문장의 요소인 실을 역시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명사구 내에 형용사 역할을 하는 절이 있고, 이 절 내에 문장의 요소인 보충어 역할을 하고 있는 절이 있고, 그죠? 이 절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그 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문장이죠.